서울 동물원의 돌고래수에 동원된 남방 돌고래가 불법 포획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었는데요. 이 돌고래 한 마리가 제주 바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. 서울 동물원 돌고래수에 동원되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 3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아갑니다. 야생 방사 장소는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지이면서 최근 해군기지 건설로 논란이 불붙은 구럼비 앞바다를 지칭했습니다. 제주 앞바다에 방사될 예정인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제돌이가 요즘 야생 적응 훈련에 한창입니다.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먹던 제돌이를 위해 수산시장을 뒤져 산 고등어를 겨우 찾아냈습니다. 수족관에선 제돌이가 미리 기다리고 있습니다. 물속에 풀어넣자 쏜살같이 사라지는 고등어. 하지만 더 빠른 제돌이는 여유 있게 고등어를 잡아냅니다. 아껴 먹으려는 듯 마지막 한 마리는 입에 문 채 가지고 놀다 삼킵니다. 야생에 홀로 남을 것에 대비해 다른 돌고래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생활도 연습하고 있습니다. 서울대공원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가 오늘 제주 성산항으로 옮겨졌습니다. 제주로 가는 날 아침. 평소와 다른 것을 느낀 듯 제돌이는 구석자리를 맴돌며 헤엄도 잘 치지 않습니다. 사육사가 총동원돼 수송함으로 옮깁니다. 천천히, 천천히. 3년 만에 돌아온 고향 제주바다. 의기소침했던 오전과는 달리 먼저 와서 적응 훈련 중인 다른 돌고래들과도 잘 어울립니다. 제돌이가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돌고래쇼 공연을 하다가 야생 방류가 결정된 뒤 적응 훈련을 받던 이 돌고래 가운데 한 마리가 최근 사라졌는데요. 어디 갔나 봤더니 건강한 모습으로 야생 돌고래 무리에 끼어 있었습니다.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지난 25일과 어제 제주 연안에 머물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 무리에서 D38, 382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 달 방류될 예정이었던 382는 서귀포시 모슬포 해상에서 먹이를 쫓는 돌고래 50여 마리 사이에서 포착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지느러미 밑부분 상처와 직각으로 꺾인 모양 등을 볼 때 삼파리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돌고래 무리는 삼파리가 사라진 이튿날 성산항 가두리 주변에서 목격됐고 지난 25일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대정읍 해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다른 개체를 잘 받아들이는 남방 큰 돌고래의 개방성 덕분에 삼파리가 무난히 적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삼파리는 지난 2010년 제주도 앞바다에서 어망에 걸린 뒤 공연업체에 넘겨졌다가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방류가 결정돼 서울대공원의 제돌이 등과 함께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아왔습니다. 4년 전 제주 해상에서 불법 포획돼 공연에 동원됐던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오늘 그리운 바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. 가두리를 나온 남방 큰 돌고래. 제돌이와 춘삼이가 유유히 헤엄치며 사이좋게 바닷속을 누빕니다. 방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두리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. 2009년 불법 포획된 지 4년 만에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. 제돌이와 춘삼이는 길게는 1년 동안 야생 적응 훈련을 통해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등 야생성을 되찾았습니다. 최근엔 야생 돌고래들과 교감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. 우여곡절 끝에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와 춘삼이 몸에 부착된 위성 추적 장치를 통해 앞으로 석 달 동안 관찰됩니다. 지난달 바다로 돌아간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무리에 합류한 모습이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. 야생 적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쪽빛 제주 바다 위로 멸종 위기종 남방 큰 돌고래 떼가 무리를 지어 헤엄칩니다. 그 속에서 지느러미에 선명하게 숫자가 박힌 돌고래 두 마리가 눈에 띕니다. 지난달 포획된 지 4년 만에 방류된 제돌이와 춘삼입니다. 두 돌고래는 무리와 어울려 일정한 대형으로 함께 사냥을 하는 등 완벽하게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 6월 가두리를 탈출했던 삼파리 역시 제돌이가 속한 무리 속에서 함께 관찰되는 등 방류된 3마리 돌고래가 모두 같은 무리 속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1년 전 제주 앞바다에서 방류한 남방 큰 돌고래, 제돌이와 춘삼이, 삼파리, 이 세 마리가 이제 모두 야생에 완전히 적응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. 1년 만에 돌고래 떼와 함께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제돌이와 춘삼이. 지느러미에 새긴 숫자 1과 2 표시가 뚜렷하게 보입니다. 지난해 야생 적응 훈련을 위해 가두리에 있다 탈출했던 삼파리 역시 지느러미 문양을 판별한 결과 같은 무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사육되던 돌고래가 방류될 경우 적응하지 못해 죽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성과로 받아들여집니다.